안녕하세요, 여러분. 영둥입니다. 지금 목소리만 들어도 아시다시피 상태가 굉장히 엄청나입니다. 그저께부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딱 그 느낌이 있었어. 열이 엄청나는 거 보면서 온몸에 근육통 오고, 아 이거 몸살이다, 아니면 코로나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자가키트를 두 개나 사서 아침에 한번 하고 저녁에 한번 했는데 음성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에도 키트를 두 번 사서 했는데 둘 다 음성이 나왔어요. 목근육 아프고 열 오르고 하는 게 편도염인 것 같다 해서 편도염 약이랑 해열제 그리고 체온계를 샀습니다. 체온이 쟀는데 39도인 거야. 그리고 증상이 얼마나 심했냐면은, 일단 지금 말할 때 목이 잘 안 나오는 것도 있고 기침이 너무 많이 나와. 그리고 열이 너무 올라서 귀가 먹먹해. 딱 물 속에 잠겨있는 기분이에요. 뜨거운 물 속에 잠긴 상태로 지내는 기분이에요. 귀도 잘 안 들리고 온몸도 뜨겁고 덥고 땀나는데 또 오한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약을 먹으려다가, 아, 약 먹으면은 뭔가 그 검사 결과에 다르게 나올 것 같아서 자가키트를 또 두 개 사서 두 개를 바로 했어요. 두 개 다 양성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병원 가서 PCR을 했어요. PCR을 했는데 PCR은 내일 나옵니다. 내일 검사 결과 나오면 그게 최종 확진이에요. 저는 코로나를 그렇게 많이 무서워하진 않았습니다. 백신 맞아서 증상이 좀 덜하다는 얘기를 듣고, 아닌 것 같아요. 저 진짜 어제 죽을 뻔했습니다. 밥맛도 너무 없고. 근데 다행히 맛은 나요, 저는. 다행히 맛은 나는데. 와우. 여러분, 방금 일어났는데 지금 거의 12시거든요. 원래 문자가 12시 전쯤에는 온다는데 연락이 안 와서 제가 병원에 연락을 드렸어요. 따로, 아, 영선님 양성 나오셨고요, 곧 문자 갈 겁니다 해서 보니까 역시 확진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직 따로 안내 문자는 못 받았어요. 그냥 뭐 이름이랑 증상 발생일, 뭐 그리고 부모님 성함 이런 것만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거 보낸 상태입니다. 아무튼 확진된 거 맞고 일주일 동안 집에만 있어야 돼요. 오늘 3일절이거든요, 빨간 날. 3월 5일이 제 생일이에요. 생일날 자가격리입니다. 그냥 오랜만에 쉬라는 신호로다가 코로나 걸린 김에 집에서 뭐 넷플릭스도 보고 하려고요. 어제보다는 확실히 목소리도 괜찮아졌고, 목 아픈 거나 막 머리 아프고 이런 건 전체적으로 조금 괜찮아진 것 같아요. 열도 좀 내려간 것 같고, 귀도 막 진짜 먹먹했었는데 지금은 괜찮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인후가 완전 꽉 막혀있고 인후통이 심하다 보니까 코맹맹 소리 나고 코 계속 막혀있고 그러네요. 제가 원래 집에서 넷플릭스를 잘 못 봐요. 뭐라 그래야 되지? 쉴 때마다, 아, 지금 쉴 바에는 뭐 방송을 한 번 더 하자, 지금 뭐 영화 볼 바에는 방송했던 거 편집하자, 뭐 음악을 더 만들자, 이런 바보 같은 생각에 빠져있어가지고 문화활동? 취미활동을 못했어요. 지금 어차피 목도 나갔고 애초에 편집본은 할 것도 없어. 이제 방송을 며칠 동안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랜만에 좀 문화활동이라 해봤자 집에서 뭐 영화 보는 거지만 영화를 좀 봐볼까 합니다. 심지어 어제 지금 우리 학교는 다 봤어요. 지금 우리 학교는 어제 하루 동안 하루 종일 다 봐가지고 어제 눈도 완전 빨개졌었어. 코로나 걸린 상태로 지금 우리 학교는 보니까, 아, 뭔가 그 사태의 심각성이 더 와닿는 거야. 더 와닿는다기보다는 제가 좀 원래 그런 거에 몰입을 엄청 많이 해요. 내가 만약 저 좀비들 사이의 주인공이라면 하면서. 그래서 어제 지금 우리 학교는 보면서 눈물 포인트가 굉장히 많거든요. 한 9번 정도 울었습니다. 어제 진짜 한 9번 정도 울었어. 왜 이렇게 몰입을 많이 한 거지? 아무튼 지금 우리 학교는 재밌게 봤고 오늘은 이제 그해 우리 눈을 볼 겁니다. 사실 이거 원래 여자친구랑 볼라 그랬는데 할 수 없이 자가격리를 해야 되니까 여자친구랑은 못 볼 것 같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이제 아직 20대다 보니까 뭐 며칠 약 먹고 그냥 아파 죽더라도 그냥 아 하다가 일어나면 되는데, 진짜로 많이 어린 친구들이나 아니면 좀 나이 많으신 분들이 걸리면 진짜 큰일 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도 솔직히 두 번째 날 일어났을 때 아침에 일어나지를 못하겠어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밥도 못 먹겠고 연락할 만한 사람도 없어요. 부모님도 좀 멀리 계시고 일하고 계시고 간호해달라고 막 친구들한테 연락하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진짜로 119에 연락을 하려다가 그냥 계속 잤어요. 계속 그냥 밥도 안 먹고 계속. 아무튼 제가 너무 긍정적으로 말씀드린 것 같아서 오늘 증상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확진된 김에
앞으로 좀 더 조심하자는 생각으로. 근데 집에서 자가격리 해야 되는데 너무 슬프게 있는 것보다는 어떻게 이제 일주일을 채워나갈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만 봐도 약 먹으면 좀 괜찮아지거든요, 일시적으로. 그래서 솔직히 제가 못 참아요. 방송하는 거? 작업하는 거 못 참아가지고 아마 며칠 괜찮아지면은 트위치 방송도 할 것 같고 유튜브도 다시 편집 시작할 것 같아요. 편하게 쉬지를 못해서 원래. 아무튼 오늘 하루도 잘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코로나 진짜 조심하세요. 진짜로. 감사합니다. 부었네. 어제 울어서 그런가? 자, 오늘의 아침은 햇반, 엄마가 준 사조참치, 안심따개입니다. 엄마가 준 광천김, 그리고 배달음식 시켰는데 김치를 야무지게 주셔서 이틀째 먹고 있는 김치, 깍두기, 마늘 장아찌, 콩자반, 그리고 그해 우리는 자취하고 이제 방송을 하면서 집을 계속 보여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청소를 되게 자주 하게 됐어요. 청소를 좀 빠르게 하게 돼가지고 그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밥 젓가락이 없네. 아 여기 있네. 케이드. 아무튼 그해 우리는 보겠습니다. 저는 메롱. 근데 밥 떨어지게 말하냐? 아니 만약 야 왜 말하네? 야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 방송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내일 잘 맞이하자고. 안녕. 저는 항상 이렇게 잠깐만 이거 약간 무슨 혼자 다큐멘터리 찍는 것 같잖아. 아무튼 여러분 저는 항상 방송을 끝내고 이 채팅을 더 봐요. 이 친구들이 어떻게 귀여운 짓을 하고 있냐면 저 기은 이은이 그거야. 야 갔냐? 쟤 갔지? 이러고 있어. 그럼 이때 이제 한 번 정도 채팅을 쳐주면은 또 야 갔냐 이렇게 내가 한 번 쳐주면은 사람들이 또 좋아합니다. 오늘 또 아프다고 또 친구들이 많이 맨날 놀리던 친구들이 이렇게 또 아플 때는 진지하게 해주네요. 감동인걸. 나도 간다, 안녕. 귀여워. 몸 많이 괜찮았습니다, 여러분. 거의 다 났어요? 이제 약도 안 먹어요. 약 안 먹는 게 아니라 약이 없어. 약이 없어서 약을 시켜야 되는데 약을 시키려면 비대면 진료를 받고 거기서 처방을 받아서 약을 배달받아야 되는데 비대면 진료가 지금 계속 꽉 차 있어요. 진료를 받고 싶어도 못 받아. 근데 지금 나보다 심하게 아픈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난 그냥 약 안 먹고 버텨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냥 약 안 시켰습니다. 괜찮을 것 같아요. It's okay.